안녕하셨습니까? 함께 깨치고 함께 성장하는 원더풀 인생 후반전의 파파홍입니다. 예전에 재미삼아 이런 질문을 많이 했었습니다. 너는 지금 무인도에 가서 살아야 해. 그리고 너에게 꼭 필요한 물건 세 가지를 가지고 갈 수 있다면 넌 뭘 가져갈래? 기억나시죠? 이런 식의 질문들. 이런 질문을 통해서 답하는 친구의 가치관이나 취미 또 뭘 중요하게 여기는지 간접적으로나마 알 수 있어서 서로를 알아갈 때 자주 묻고 답했던 기억이 납니다. 전문가들에 의하면 인생 말년의 평안한 삶을 위해 꼭 필요한 세 가지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들과 이것에 대해 이야기 나눠보려고 합니다. 본격적인 이야기 지금 시작합니다. 인생 말년에 꼭 필요한 세 가지. 첫 번째, 익숙한 장소. 한 건물 내에 다양한 프로그램이 있는 운동시설과 매 끼니를 정갈한 메뉴로 제공해주는 격조 높은 분위기의 식당, 그리고 의료진이 상주하는 최고급 요양시설에 거주하는 분들도 많지만 노후에 가장 좋은 곳은 바로 내 집이고 지리가 익숙한 우리 동네라고 합니다. 또 우리 동네에는 오래전부터 얼굴을 익혔고 서로의 안부를 물을 수 있고 또 말 한마디라도 정감 있게 주고받을 수 있는 이웃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심리적으로 안정감을 줄 수 있다는 겁니다. 본격적인 은퇴 이후 생활을 준비하면서 그간의 익숙한 도시 생활을 접고 전원 생활을 꿈꾸시는 분들도 많이 계신데 과감하게 실행에 옮기기보다 한 달 살기를 시작으로 해서 몇 년간의 시간 여유를 두고 자주 오가면서 이웃들과 친숙해지기도 하고 전원 생활이 자신에게 정말 맞는지 확인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배우자의 반대를 무릅쓰고 전원 생활을 감행했다가 적응 못하고 다시 도시로 오시는 분들도 꽤 많지 않습니까? 이런 일을 겪고 나면 몸고생 마음고생으로 몇 년은 폭삭 더 늙게 됩니다. 인생 말년에 꼭 필요한 세 가지 중 두 번째, 서로 의지할 수 있고 신뢰할 수 있는 사람. 나이가 들어갈수록 서로 의지할 수 있고 또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합니다. 여러분들은 이런 사람으로 누가 떠오르십니까? 바로 친구죠. 말벗이 되어지고 서로 공감하고 서로의 고충도 털어놓을 수 있는 친구를 가까이 두는 것이 필요합니다. 해가 갈수록 나이가 들어가면서 행동 반경이 줄어들기 때문에 어렸을 적 친구라도 멀리 떨어져 살아서 1년에 한두 번 큰 마음을 먹고 나를 잡아야 볼 수 있는 관계보다 동네에서 오가며 만나고 어울릴 수 있고 또는 부담 없이 만날 수 있는 반경 안에 사는 친구들이 더욱 좋습니다. 그래서 일본의 유명 은퇴 전문가가 조언하기를 남자가 은퇴를 하면 아내를 따라다니면서 동네 분들과의 얼굴을 트고 익히는 것으로 시작으로 동네 친구 만들기에 적극 나서라고 권합니다. 인생 말년에 꼭 필요한 세 가지, 마지막 세 번째, 자유로운 인생. 다른 사람에게 신세 지지 않고 자식에게조차도 아쉬운 소리 하지 않을 만큼의 경제적 안정과 누구에게도 얽매이지 않는 자유로운 인생이 우리에게 필요한 세 가지 중 마지막입니다. 여러분들도 절감하고 계시다시피 인생 후반전에서의 평안한 생활은 경제적 안정 없이는 절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우리들 모두가 지금도 동분서주하고 있는 것이고 말입니다. 또 그렇다고 돈이면 다 된다는 식으로 생각하지 마시자고요. 또 엄청나게 많은 돈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니겠냐 하는 너무 큰 부담에 좌절감부터 느끼실 필요도 없습니다. 자유로운 인생을 살기 위해서는 경제적 안정이 기본이 되어야 하지만 그것과 함께 어떤 편견과 선입견에 갇히지 말고 이념에 발목 잡히지 않는 열린 마음과 맑은 눈이 필요합니다. 세상이 점점 팍팍해지다 보니 희생양이 필요했던지 우리 사회의 약한 사람들을 지목해서 혐오를 갖도록 자극하는 못된 사람들이 있습니다. 밑도 끝도 없는 혐오에 휘둘려서 괜한 분노심을 마음에 담고 살아서는 자유로운 인생을 얻지 못하니까 혐오를 불러일으키는 사람과 의견을 경계하고 멀리 하시기 바랍니다. 인생 말년에 꼭 필요한 세 가지가 있는데 그건 바로 익숙한 장소, 서로 의지하고 신뢰할 수 있는 사람, 그리고 자유로운 인생입니다. 영상을 시청하신 모든 분들이 이 세 가지를 다 갖추고 풍요롭고 충만한 인생 후반전을 살아가시길 바라면서 오늘 이야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더풀 인생 후반전의
후회 없는 인생은 계속됩니다. 감사합니다. 자랑질, 지적질, 아는 채, 있는 채 하는 사람들에게 지치셨죠? 상대방의 얘기 경청하고 익은 벼처럼 겸손한 사람들이 모인 곳이 있습니다. 바로 네이버 카페 실버들의 전성시대입니다. 너무 가깝지도 너무 멀지도 않은 친구가 필요하다면 네이버 카페 실버들의 전성시대로 오시면 됩니다. 아래 댓글란 맨 위에 초대글을 올려놓을 테니까 클릭하고 들어오시면 아주 간단하게 회원가입이 됩니다. 아참, 냉소적이고 비아냥거리고 자기주장 강하고 남 얘기에 이죽거리는 분은 죄송하지만 절대 사양합니다.